서천은 금강하구와 드넓은 갯벌 등 생태관광자원이 많은 곳인데요. 조달청과 서천군이 금강하구 생태학습 여행 상품을 만들어 나라장터를 통해 공급하면서 생태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임양재 기자입니다. 장항 송림 백사장에 들어선 스카이워크. 솔밭길을 따라 소나무 키보다 높은 15m 위를 걸으며 서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관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등과 연계할 경우 서천 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달청과 서천군이 협약을 맺고 서천의 자연생태와 특산물을 한데 묶은 금강하구 생태학습 여행 서비스 5개 코스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렸습니다. 정부가 인정하고 소개하는 관광 코스, 생태학습 코스로서 알려지게 되면 전국에 많은 분들이 서천에 오실 수 있고 또 보람 있는 관광 코스, 생태 코스 현장 학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 상품은 교육부가 권장하는 자율학기제 테마형 여행 상품으로 교육 효과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서천군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가격도 1인당 10,000원 미만으로 경제적입니다. 관광 상품이 잘 안 팔리는 이유가 그 표준화가 되지 않아서 구매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표준화를 하고 그걸 이제 나라장터에 그 쇼핑몰에 올림으로써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봐봐. 지방자치단체 금강하구 생태학습 여행 서비스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선 학교는 물론 정부 공공기관도 이 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여행 프로그램은 20명 이상 단체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MBC 뉴스 임양재입니다.